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27회 서울 강서지방의 선교린 전도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지방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화곡제일교회 담임이신 우리 최덕성 목사님 나오셔서 대회사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먼저 제27회 서울 강서지방의 선교린 전도대회를 갖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곳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찬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 우리 김정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전도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새롭게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성결교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특별히 우리 강서지방의 전도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전도대회를 위해서 우리 이근수 목사님 전도부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소위원들 그리고 임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찰장님들과 여기에 참여해 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여전대의 모든 회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헌신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세임을 얻도록 많은 수고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 가운데 하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귀한 분들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황도영 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우리 정미경 의원님께서 예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규 지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실 텐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서울 강서지방의 선교린 전도대회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서울 강서지방의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어 강서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불같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빛의 사자 드려 찬양하는데, 우리 성결교회가 원래 뜨거운 교회 아닙니까?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지방의 장로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개봉교회 하봉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언행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하고 흠없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늘 강서지방 각 지교회에 온 성도들이 이곳 강서교회에 모여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성결인 대회를 열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김장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놓치면 죽을 것 같아 움켜쥐고 매달린 고집스러운 신념과 물질과 권력에 허망한 욕심이 우상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듣는 가운데 이런 우리들의 우상이 깨트려지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의로움과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새롭게 되는 성결인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에게 지방에 안에서 다양한 교회를 허락하여 섬기게 하시고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일터에서 일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의 섬김과 일터의 일을 통한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일터에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성과 섬김으로 성육식하신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강서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가 또한 성도가 다시 일어나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결인 대회를 위하여 이근서 목사님을 비롯한 전도부원들의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한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방회를 이끌며 온갖 수고로 헌신하시는 최덕성 지방회장님의 수고가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한 목사님, 성령께서 강건하게 인도하옵소서. 성령이란 주제로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강서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시간에는 우리 강서지방의 여전도회 연합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봉신교회 강문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장한 목사님 소개 전에 우리 찬양이 있군요. 우리 강서교회 연합 찬양대가 주가 인도하시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폭풍 다가올 때 거센 바람이 불 때 성난 파도 올 때 갈 바람 모를 때 주님 손 내미시며 내 삶을 구원하시리. 주님께서 나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장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으신 우리 한국 교회의 어른이시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현재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50년 전에 1973년도 5월, 딱 50년 됐더라고요. 그 사진이 있죠? 네, 사진을 한번 띄워주면 제가 여러분들 50년 전에 여의도 사진을 한 장 보내주세요. 네, 지금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명이 모여서 그 모래사장 벌판에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시고 50년 전, 딱 1973년도 5월입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서 그 설교 통역을 맡으셨고 당시에 110만 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주실 때에 50년 전과 동일한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강서지방의 가족들에게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강사님을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결교회가 살아야 세속화되는 한국교회가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결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성결교회가 살아야 동네마사회가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미국 갔다 왔는데 자랑을 해주신대요. 이제 나와서 찬양할 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Be ye holy, for I a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교회, 성결대회에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때에 한국교회가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설날 제가 생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영화배우를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박영규 미달이 아빠. 그래서 교회 댕겨요? 안 댕긴데 내일 내려가서 교회 등록하세요. 어디 할까요? 사랑의 교회 하세요. 거기 등록하고 지금도 열심히 두뇌회가 교회 댕기는데 찬송가 하나 배워 갖고 왔어요.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찬송해 드릴게요. 뭐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설날에 참 우연치 않게 목사님 뵙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9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 찬송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나이 먹어서는 잘 안 들어가는데 오늘 목사님 여기 강서 지고 성결교회 그 전도대에 가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열심히 노래 공부했던 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왔는데요. 아까 그 여의도 사진 보셨죠? 그때 제가 그때 110만 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목사님을 뵀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때 제 나이가 20살 때였습니다. 5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겠죠? 그때 방황할 때 참 근데 여의도에 사람들이 많이 가길래 뭔가 해서 따라가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인공인 여기가 통역인지 이쪽이 주인공이고 이쪽이 통역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로 그 목소리 하며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정말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기억이 50년 만에 이렇게 뵙고 지금까지 등록하라고 해서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등록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성경 공부, 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노래 공부한 거 한국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제가 9개월 동안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배 시간에 찬송한테 앵콜 난 거 처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오늘 사실 극동방송의 운영위원장이시면서 장로님이신 이일철 장로님이 같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제가 참 옆에서 한번 찬송을 들었는데 진짜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 혼자 하기가 아까워서 둘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같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잠깐 저기서 보고 연습해서 왔습니다. 제가 하여튼 영혼을 다해서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사 중탄한 일 주옵소서.
주옵소서.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 찬양은 우리 박영규 씨한테 특별한 미닝이 있을 거예요. 왜?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왜 아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연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예수 만나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이 땅에 30년 불과 살다가 결혼도 한번 못하고 논 한 평 딴 한 마가지기 없었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전하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기네? 그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술가에게는 아름다운 분이 되시고 설계자에게는 머릿돌이 되시고 천문학자에게는 샛별이 되시고 요리사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물학자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건축자에게는 확실한 기초가 되시고 목수에게는 망치가 되시고 의사에게는 대의원이 되시고 엔지니어에게는 새로 사는 길이 되시고 농부에게는 씨가 되시고 화원사에게는 백합화가 되시고 지질학자에게는 반석이 되시고 과수원지기에는 포도나마가 되시고 판사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철학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며 조각자에게는 산돌이 되시고 학생에게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군인에게는 대장이 되시고 전공에게는 빛이 되시며 나그네에게는 길이 되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가 되시고 신부에게는 신랑이 되시고 음악가에게는 멜로디가 되시며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가 되시며 나그네에게는 길이 되시는 이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예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20년 30년 나와도 생명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하기를 생명이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으니 비루하게 살 수 없다. 인생은 아침에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벤더 사망의 기사가 1886년 12월
성탄절과 함께 생명의 중요성 일부를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경발 기사로 대국의 콤플렉스를 드러난 일본의 팬도 사망 애도를 테레비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해 9월 4일 날 곰 한 마리 새끼의 죽음이 전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온 국민을 울음바다로 몰아넣고 텔레비전 아나운서가 울음 섞인 음성과 눈물을 흘리면서 10살 난 난난이라고 하는 반달 곰의 죽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난난은 1972년 10월 28일 중공 수상 주일레가 일본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쌍의 반달곰 암놈을 선사했는데 그 암놈이 임신 120일 만에 임신 중독으로 9월 4일 0시 47분에 14명의 의사 간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마치 영웅이 서거한 것처럼 그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300명의 조객이 꽃을 가지고 줄을 섰습니다. 마치 위대한 영웅이 서거한 것처럼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초계와 이슬같이 알던 일본 사람이 한 마리 반달곰 죽음에 그 난리를 때렸습니다. 관동 지진 때 3천 명의 무고한 한국인을 창과 칼로 죽인 사실과 경기도 제암리에 교회당에서 불을 질러 29명을 죽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일본 사람들이 팬더 곰 한 마리 죽음에 그 난리를 때렸다고 하죠. 희망이란 무엇이냐?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는 어린애와 같다고 했죠. 생명이란 무엇이냐? 해가 쨍쨍이 나는 바다 위에 녹아가는 얼음장과 같다고. 사람이란 무엇이냐? 부질없이 싸우고 다투고 골래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는 나와서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새 생명 축제. 하나님께서 이 성결교회에 트레이마크가 있다면 부흥, 전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결교회에 많이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오해하여 그릇된 타산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의 생명관,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 되기를 원하죠.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다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부자 4명이 나오는 것을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에 부자 네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12장에 큰 농부 수확을 다 해서 자기 창고가 작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다 쌓아놓고 야 내가 이제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으니까 편안히 쉬겠다.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 무엇이 상관이 있겠느냐. 농민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다 죽었어.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나 죽었다고 고부가 나오면 믿지 마세요. 나는 천국으로 이사 갔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둘이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올라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어. 그 부자가 자기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은 그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 품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목이 탈 주경이요.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식혀달라고 할 때 거기하고 여기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여기 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가기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저에게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거기 보내면 우리 형제들이 다 믿을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선지자들도 있고 사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서 그 16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그 다음에 18장에 관원, 청년 관원이 있어. 예수님 찾아와서 참 부자지. 그 부자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럴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긴 때 천국에는 부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가려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천당 가게 돼 있어. 성결교회 트레이드마크가 있다면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것이 성결교회 트레이드마크예요. 그런데 그 성결교회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결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자가 누구냐?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키가 작고 나처럼 이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리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세무서장이에요. 국세청장이에요. 사실 어린애들이나 나무에 올라가지 세무서장, 국세청장이 어떻게 나무에 올라갑니까? 그러나 예수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갈망했던지 염체를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리 지나가신다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오직 관심이 삭개오에게 있었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성경에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어. 내가 누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사배를 갚겠습니다. 회개했어요. 오늘 이 집이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사람의 부자 중에서 한 사람 천국 가고 세 사람 부자는 천국 못 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새 생명 축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예수를 소유 못한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저 어른들이 뭐 노래도 해주고 앞으로 보니까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제가 설교 짧게 한다고 사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요거 하나는 해야 돼요. 저는 예수 모르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성경 본 적도 없고 미군 부대 6.25 동란 때 하우스보이로 들어갔어요. 왜? 제 학교가 폭격 맞았어. 학교 갈 수도 없고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허드레한 일을 하다가 미국 사람들한테 잘 보였나 봐요. 제가 경산에까지 내려갔어. 수원교도소에서 하우스보이가 돼가지고 미군 추락을 타고 경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게 일사후퇴 직전이에요. 1950년 12월 달에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구 밑에 경산까지 간 거예요. 사과밭에다 천막을 치고 이제 하우스보이가 정식으로 시작된 거죠. 월급도 없어요. 거기서 미군 하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사진 카로 파월스라는 사람. 너 미국 안 갈래? 아유 미국 갈게요. 나는 그냥 인사로 해놓은 줄 알고 미국 간다고 그랬는데 하루는 미국 기독교 학교 입학원서를 보여주면서 여기다 사인하라고 그러더라고. 사인해서 그 사람이 나머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미국 학교에 보냈어. 석 달 후에 입학 허가서가 온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나 미국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가?
첫째로 제가 나이가 어리고 그때 16살에서 17살 올라갈 때요. 나이가 어리고 제가 막내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못 가게 할 거고 나 영어도 잘 못했는데 키도 작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사진 파월스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 미국 가면 너 영어 배울 수 있어? 그러더라고. 미국 가면 너 빠다하고 치수하고 우유 많이 먹으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너 엄한테 가서 허가 맡아줄게. 지프차 하나 갖다 딱 대놓고 통역관 갖다 타라고 그러고 저 타라고 그래. 이게 6.25 동란 때예요. 딱 지프차가 우리 집 문 앞에. 야, 맥가다 장군이 금이 환영한 줄 알고 동네가 그냥 다 나왔어. 우리 어머니하고 큰형님하고 통역관하고 얘를 데려다가 미국 공부시켜서 돌려보낼 테니까 할머니 허락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걔가 공부하고 돌아오는 거 보지 못하고 죽으면 내가 철천지 한이 되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못 보낸다 그러니까 그 미군이 우리 어머니 뚫어지게 보시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할머니, 할머니 내가 보니까 15년은 더 사실 것 같으니까 얘 공부하고 돌아오는 걸 보신다 그러니까 15년 더 산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데리고 가라 그러더라. 거두 절묘하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밥 존스 대학교 부석 고등학교에 날 집어넣는데 서류 보여달라고 그래요. 서류가 없지. 왜? 우리 학교 폭격 맞아서. 6.25 동란 때 가장 큰 축복은 우리 학교 폭격 맞은 게 축복이라. 왜? 내 성적 다 없어졌어. 없다고 그러니까 몇 학년 다니다 왔냐? 4학년 다니다 왔다고 그래요. 6대 6년제예요. 고등학교 1학년제. 너 중학교 3학년부터 해라 그러고 그 사람이 학비 대주고 기숙사 하나 해주고 공부 잘하라고 끝바이 하고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 혼자 거기 남았어. 영어 딸리죠. 엄마 생각나죠. 고향 생각나죠. 친구 생각나죠. 맨날 나 울기만 했어. 그러다가 신학생 하나가 내 방에 와서 딱 성경 하나 펴다 영어 성경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나한테 전도해서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사라져요. 그러니까 고향 생각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뭐 쭉 얘기해서 야 믿져야 본전이야 나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더러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뭐 기도를 아까 장로님 기도 잘하시더라. 내가 기도를 들어봤어야 기도를 할 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말도 못하느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의 죄 용서해 주시고요. 네. 나 끝마친가 그 신학생이 뭐라고 뭐라고 영어로 기도해더니 일어나서 날 포옹을 하더니 야 네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으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짓말 같아? 고향 생각이 싹 가셨어. 엄마 생각도 싹 가셨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1학기 다 낙제요. 2학기서부터 우등생이 됐어. 하나님의 축복이지. 고등학교 졸업 맡아요. 야, 내가 정치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어. 너는 신학을 해서 믿지 않는 너희 엄마, 너희 형제, 너희 조카들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아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로 배웠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게 나 첫 번째 배웠는데 제가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났는지 그때 찬송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유행가만 내가 불렀어. 그중에 부른 유행가가 울려고 내가 왔던 거, 웃으려고 왔던 거, 비린내 나는 부둣가에 이슬 맞은 백일홍 그런 노래만 불렀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배운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뜬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로다. 그 찬송이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하우스보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엄마 전도했지요. 우리 사형제 전도했지요. 누님 조카들 전도해서 지금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해서 장로 목사 전도사 선교사 우리 집에서 많이 나왔지.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길어.
예, 은혜 받으셨어요?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우선 좀 더 하시겠어요?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건강하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우리 김장 목사님 그 사진 있나요? 네, 우리 아까 여의도 광장에서 그 딱 50년 전에 우리 사진을 딱 저기 110만 명 모였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 사진, 예, 이게 여의도 광장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지금 통역하시던 그 장면이. 저 때가 39이셨더라고요. 그때 저 여의도 광장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생기기 전에 100만 명이 넘게 모여서 기도했던. 딱 50년 전, 73년도 5월입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한국교회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가 우리 목사님 제 마음에 탁 와닿아 성결교회 뭐하고 있냐고 그러시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가졌던 성결교회 뜨거운 그런 성결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연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장로님들 앞으로 다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울 강서지방의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장으로 섬기시는 하늘교회 유상훈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오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성결인 대우로 모이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영적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귀히 사용하시는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사오니 생명으로 부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명을 낳는 풍성한 열매가 교회와 사역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향기 흩날리며 성결의 복음으로 세우신 성결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주신 복이 탐심과 우상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이 나라 죄의 모습이 이 나라 가운데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의 가치를 무너뜨리며 퍼져가는 모든 악의 모습과 어둠의 영혼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인권차별금지라는 속임수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정과 정의가 교회를 판단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부어주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유학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향한 복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복이 사명되어 더 큰 섬김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특별 전도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강서지방 77개 지교회와 기업에서 미리 드린 헌금, 또한 이 시간 정성껏 드린 성금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의 손길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며 사명의 자리를 눈물로 지키는 작은 교회의 사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걸핍을 채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게 하시며 생명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더 힘있게 이루어가는 귀한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금도 귀하다 하시고 약혼도 크다 하신 주님, 드림의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더 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되시어 믿는 자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은 우리
강서 지방의 77개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선교하는 데 귀하게 쓰여집니다. 혹시 아직 못하신 분들은 또 내일도 또 보내주시면 귀한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섯 감찰이 있는데 우리 감찰장님들 앞으로 다 나오시고 우리 인도는 구로감찰장이신 우리 김옥원 목사님께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고 마무리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한국교회와 성결교단을 위해서, 셋째는 우리 강서 지방회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의 안정과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 장로, 다음 세대들,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서 지방의 개교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2, 3분 동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주여 삼창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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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전도대회를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날마다 강건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곤 소망합니다. 이민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아버지님께서 우리 나라의 안정과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세계적으로 안정하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반도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결교단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6만 5천 교회 한국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우리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우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목회자 장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결 교단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강서 지방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77개의 교회들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개교회들마다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간절한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고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 주인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빨리 임하십니다.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아버지 영혼들을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역사 기도의 지혜를 잡으시고 참여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만드신 사명을 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저희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감찰장님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국내 선교위원장이신 우리 김용호 목사님, 에바다 선교교회 선교위원이신데 나오셔서 선교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1973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입학을 하고 정신없이 학기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때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리는 바람에 그 당시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그 여의도 사진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15번째 줄에 제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또 김장한 목사님의 통역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가 사명인지도 몰랐을 그때 그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통해서 사명이 확실해졌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고요. 마지막 날에는 집에 가지 않고 그 여의도 차간 바닥에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면 김장한 목사님은 제게 개인적으로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키가 작아도 성공할 수 있다. 키가 작아도 좋은 목사 될 수 있다. 그때 그 힘을 받아서 50년 전에 그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드디어 서울 강서 지방의 국내 선교 위원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국내 선교위원회 보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 지방에 안에 작은 강속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 생겨난 것이 국내 선교위원회이고요. 현재는 25개 교회와 4개의 기관이 돕기 위해 헌금을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헌금을 다 모아서 아직은 강속교회 20개 교회에 매월 저희들이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와 4개 기관에서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 그 헌금만 가지고는 1년 모두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돕기도 하지만 개척할 때에 개척 자금도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헌금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신 것들 비용을 제외하고 다 국내 선교위원회로 넘어와서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는데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몇몇 사람들이 국내 선교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국내 선교위원회에 소속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과 수고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이 강서지방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부 서기로 수고하신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푸른교회 담임하는 우리 박규남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해야 될 곳이 많은데요. 성결인 전도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소를 비롯 여러모로 아낌없이 협력해 주신 강서교회 이덕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과 축사를 맡아주신 황덕형 총장님, 순서를 맡아 진행해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결인 전도대회를 더욱 빛내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박영규 성도님, 예배 찬양을 담당해준 강서교회 찬양대, 예배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여전도연합회와 권사회연합회, 주차를 위해 수고해주신 남전도회연합회를 비롯 강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분담금 및 기옥 광고 후원금 그리고 오늘 드린 헌금은 나눠주신 것처럼 서울 강서지방의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교회 개척과 지방면의 작은 교회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협력해 주신 교회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축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강서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이덕한 목사님과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형 총장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축사할 자리가 아닌데 우리 이근소 목사님이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왔습니다. 저는 축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귀한 강사님이 오셨고 테레비로만 보던 미달이 아빠도 만나고 또 100여 명 가까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의 귀한 찬양도 듣고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성결교회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찬송을 부르는 강석교회 찬양대 찬양도 듣고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회 신자들 많이 참석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로 감사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강사님 가셨으니까 얘긴데 우리 이근수 목사님이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내 교회에서 성결인 대회를 하게 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말씀해달래요. 그래서 기도해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강사를 합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행사에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사하면 우리 교인들이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절하고 그러면서 좋은 강사님 찾아보세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해서 온 분이 아까 그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강사했어 봐요. 여러분들 뭐 저기 미달이 아빠도 못 보고 엑스 뭐죠? 무슨 뭐 빌리그리암 대회 사진도 못 보고 미국 무대 구경도 못 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저는 추워도 앞으로 이런 일에 절대 감사하지 않을 것을 예. 맹세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서울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섬기는 황덕형 목사입니다. 제가 중앙지방 목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강서지방에 와서 이 성결인 대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감사하러 왔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렇게 귀한 분 또 이렇게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다 이렇게 하시고 나가서 찬양을 하시는데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축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여튼 성경밖에 말씀이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세겜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결단을 해라 너희가 오늘부터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자 이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세겜에서 모여가지고 성회를 하면서 신앙의 붕회를 다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얼마 안 지나서 또 사무엘상 보면은 이번엔 사무엘이 그 뭐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미스바로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라냐면은 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그러시면서 그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강서지방 이렇게 모였는데 저녁은 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다시 새로워져서 정말 우리 성결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뒤집는 그런 놀라운 또 강서지방의 이 성결인 축제가 정말 그런 놀라운 기폭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성현들하고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 손주가 4살이에요. 4살. 우리 강서교회 유치부를 다니는데 저녁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 주차장이 좁을 것 같대. 네 살짜리 애가. 그래서 자기 아빠가 고민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주차장을 10층까지 팔 걸 그랬다고. 어?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소연들하고 전 제일 밑에 층까지 내려가니까 주차장이 벌써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나가실 때도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궂은 날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강서교회 우리 이덕한 목사님과 또 교육자 여러분들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서교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 그리고 이 성결인 대회가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2월 달부터 준비해서 매달 모여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께서 지금 연세가 90이에요. 90. 근데 아이고 목소리가 아직도 쩌렁쩌렁하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세 번 하셨어요. 아침 새벽 딴 교회에서 하시고 또 11시 목동에서 또 하시고 여기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90이 넘으신 분 힘드시기 때문에 설교 좀 짧게 하셨는데 저희가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모든 순서 끝났는데 지금 1시간 반도 안 된 것 같아. 아마 성결인대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은혜스러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하나 우리 성결의 복음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우리 성결교회가 다시 예전의 장감성과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단과 재창해 주시고 우리 신성교회 원로이신 김성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성결인 전도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정하는 자니라.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인격이 되고 삶이 될 때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귀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